어미를 잃고 탈진한 상태로 구조됐던 새끼 수달 두 마리가 건강을 되찾아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수달은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돼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우리 밖으로 나온 수달 두 마리가 강물을 따라 헤엄치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각각 8개월과 6개월 만에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모두 수컷인 이 수달들은 지난해 8월과 10월 질산 뱀사골에서 어미를 잃고 탈진한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종복원 기술원은 태어난 지 3개월이 채 안 된 새끼 수달들을 치료하고 우유를 먹여가며 길러왔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지난해 11월부터는 야생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꾸라지 등 작은 물고기를 사냥하는 훈련도 시켜왔습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존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족제비과인 수달은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도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적색 목록 가운데 준위협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방사지 주변에 무인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수달들이 자연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계속 관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